공주의 역사는 백제 제22대 문주왕이 현재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며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웅진 백제기를 중심으로 한성 백제 후기부터 사비 백제 초기까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1971년 7월 발견되었습니다. 6세기 초 중국 양나라로부터 들어온 불식 벽돌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백제 왕실의 자취가 깃든 곳이며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왕릉이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세워진 삼일중앙공원은 공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념공원입니다. 칠공주 코스는 공주의 특성과 이야기를 잘 간직한 7가지 대표 명소입니다. 풀꽃문학관은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가옥으로 나태주 시인의 저서와 공주 문인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바위 성지는 참수처형으로 대표되는 순교성지로 지리학적 공개처형지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 4대 박해시대와 100여년 순교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유학생들로 하숙집이 가득했던 1960년대에 대한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공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인 공주제일교회는 과거 선교부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백제시대 때 성왕이 수도를 공주에서 현재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천도하였습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역사박물관입니다. 백제문화관 내에서는 백제의 흥망에 관하여 공주부터 부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찰인 능사 5층 목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곳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재현된 백제시대 목탑입니다. 사비궁은 백제의 왕궁으로 국가의식을 거행했던 천정전, 왕의 집무공간인 서궁과 동궁이 있습니다. 천정전 중앙에는 왕이 앉던 의좌인 어좌가 놓여있고 어좌 양옆으로 왕과 왕비의 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마을에서는 당시 백제인들의 생활풍습과 백제 귀족 그리고 서민의 주택 등 계층별 주거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국 초기 백제를 재현한 위례성은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왕이 터전을 잡은 곳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쉽고 토지가 비옥해 백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